아, 날씨 예술인데, 오늘 투어 가야 되는 날씨인데, 이거? 이게 투어 그러니까. 날씨네요. 아, 다다음 주에 투어를 한번 가야겠네. 어디 가냐? 어디로 가? 좌회전으로 가면. 좌회전, 좌회전. 아, 좌회전이요? 강만장 가는 거야. 내가 몰랐어. 너 어디 가? 어쭈! 가까운 형은 먼저 가! 아이, 다들 왜 이래? 난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. 왜? 조심히 가야 될 거야. 아, 내가 잘못해. 강만장 가는 줄 알았지? 초시대교로 가면 강만장이 아니지. 아, 강만장이 저기 강만장? 아, 아니, 나는 그, 강만장이 어디 또 있나? 아니 형, 그게 있잖아. 초지대교에 있는, 거기가 이름이 강만장이라고 간판이 돼 있어갖고, 나 이제 이해했어. 아, 내 강만장을 한 번도 안 가봤어. 강만장 그거 오두막이 많이 있는데 아니야? 맞아. 나 거기 지나가만 가고, 우리 안 갔어. 나는. 기억이 있는데, 내가? 그런가요? 응. 도바에 서서 탄다고 뉴스에 나온 날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? 근데 나도 옛날에 이거 몰랐을 때는, 아니, 왜 오두막에 서서 타? 막 이랬어요. 근데 이거 내가 타보니까, 이게 한 번씩 스트레칭 하면서 조금 이게 뷰가 또 달라요. 확실히. 서서 타라고 만든 건데, 뭐. 그러니까, 이 맛의 멀티퍼포스를 타는구나. 그거 갖고 뭐라 하던가, 저번에.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제 위험해 보인다고. 그렇지. 아, 난또 그런 것도 해보고 싶네. 오토바이 타고 가서 낚시. 지금 삼박스가 달려있으니까 준비가 된 차지, 그 차는. 아, 그렇죠. 내가 요번에 5일 갈때 보니까 내가 장거리만 타고선 요번에 5일 간 거거든. 5일이 확실히 상태가 되게 좋더라고.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. 아, 냄새도 나? 냄새 많이 나지. 프라이머리 오일 냄새 엄청나. 그 특유의 그 무슨 신내 비슷한 게 그런 게 되게 심하게 올라오거든? 뚜껑 딱 열자마자 나는데 그런 냄새도 별로 안 나더라고. 장거리를 하면은 바이크가 참이 상태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. 아, 진짜 그 시내에서는 한 두세 번만 교통체증 겪어도 오일이 벌써 이상해지는 게 느껴져. 그렇죠. 우리 뭐야 이거? 비보. 비보. 여기 참 사고 많이 나게 생겼어. 여기 분위기가 확실히 남다르네. 뭐가 남달라? 그 뭔가 텐션이 있어요. 여기가 교동도야. 아, 아까 한번 왔었는데 여기? 그래, 맞아. 왔었어. 저기 앞에 가면 다리 있거든? 거기 다리에서 이제 건물에. 여기도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개발이 또 많이 되나 보다. 뭐 오토바이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주지 않을까? 아, 저기서 쓰고 가야 되네? 네. 자, 소음 측정하겠습니다. 아, 귀재식 건 조용하다. 이거는 요거 내 것도 저 정도 되지 않아? 아니, 더 크지.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무장공비들이나 이렇게 가짜들이겠죠. 무장공비? 뭐, 올 수도 있겠다. 하도, 우리 때는 막, 그냥, 북한 왔다 오면 무장공비라고 하니까. 여기를 그렇게 오토바이들이 많이 온다고요? 그 규제 진짜 안 와봤어? 네. 강만장을 안 와봤단 말이야? 강만장만 안 하고 교동만 와봤어. 이게 교동도야. 저쪽 건물하기 전에, 그 다리는 안 넘어왔던 것 같아요. 그럴 수가 있나? 왔었는데 기억들 안 나서 그러는 거야, 지금. 영상에 다 찍혀 있는데, 뭘. 아니,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, 여기 그 핫도그집 하나 있어. 바로 오른쪽에 핫도그집 아니에요? 여기 알아, 여기. 여기가 거기잖아. 맞아. 좌회전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, 어디 가니? 어디에? 여기, 여기 여기. 가고? 그래, 들어가자, 갈게요. 저기 앞에 라이더 보호라고 나 여기 와봤었다. 여기야? 줄 바로 옆이었네. 아, 나그 XJR 타고 여기 저기 바이크 잔뜩 서 있는 저기. 차, 바이크 엄청 많이 와 있다, 오늘도. 나는 혼자 탔던 것 같아요. 여기구나. 어짜. 어디 사세요? 용산이야. 아, 용산. 네. 펌프 제대로 바꿔. 오늘 바이크 타실 거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오늘 또 중고나라에 몇개 올릴지도 몰라. 다 팔고 사 그냥. 그러니까 저 오토바이 정비 봐주시는 분들 듀크 사는데 너무 좋다고. 왜 한숨을 쉬고 그래. 좋아.
아, 재밌었나? 아, 저 유쾌하신 분이야. 얼굴이 사나셔갖고 뽀뽀 제대로 받았어. 그거 아까 들으시겠네. 아유, 오늘 또 들어가서 하참 볼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KTM 바이크 처음 타보면은 충격을 받긴 받아요. 아, 진짜 오토바이가 이런 것인 건가? 뭐 이런 느낌이 나. 나는 저번에 스즈키 S750만 타도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. 아, 비슷한 거 있어요, 그때? 네, KTM 하나 있어요. 바이크도 짝도 만드니까 무게도 얼마 안 나갈 거예요. 한 200 얼마나 정도 40kg 되려나? 성능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할리 못하는 것 같아. 할리는 성능보다는 그냥 진짜 다니는 어떤 문화적인 거가 더 강한 것 같아. 맞아요. 나는 바이크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. 아니야, 모르겠어. 너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. 근데 뭐 별로 바꾸고 싶지 않아. 난 이게 좋아. 맞아요. 빨리 달리고 이런 거에 관심 없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다니는 걸 좋으면 할리가 사실 좋긴 해. 이분한테가 있어서 좋다. 민구 형은 진짜 좋은 게 느껴져. 나는 늘 좋아서 그냥 얘기 안 하는 건가? 얼레이지잖아요, 얼레이지. 나도 자주 안 와, 여기는. 여기보다는 좀 저쪽, 저 노동당사 쪽을 자꾸 가게 되더라고. 반갑습니다. 네, 형님, 제가 다음에는 짜장면 한번 쏘겠습니다. 아, 아이고, 알겠습니다. 조심히 오세요. 네, 잘 먹었어요. 네, 안 나왔어. 갑시다.